아직도 사돈인데 민석이 아저씨네 결혼식에서 두 분 인사 나누게 할 수 없어서. 미경이하고 이상우 선생 사이 알면서 말 못한 건 왜 못했는지 알잖아. 그때 우리가 어땠는지. 더 두고 기다릴 수가 없었어. 동생 결혼식에서 민석이 아저씨네하고까지 엮인 거 알면 네가 나한테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. 내 생각이 짧았지만. 그랬구나.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. 나만 모르게 그랬구나. 그럼 상우는 나 때문에 아가씨하고 헤어진 거지? 그건 그래. 그렇게 됐어. 이상우 선생님 그렇게 했어.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지난 일이야. 뭐가 어쩔 수가 없어? 왜 나 혼자 바보처치 만들어? 왜 날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? 왜 나만 모르게 다들. 아니 난 이런 말을 자주 듣지. 기초, 어디 들어가서 얘기하자. 아니야, 다 알았으니까 이제. 서영아. 미련이하고 약속 있어서 사무실 가봐야 돼. 네가 결혼할 때 나는 네 마음이 뭔지 몰랐어. 이제는 안다는 거야? 알아. 결혼하겠다고 할 때 널 말리더라도 네 마음 알아주고 말리지 못해서 미안해. 그러니까 누나,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줘. 나 채웠어요. 내가 싫대요. 세언니, 왜 내가 싫었을까요? 무슨 일이지? 배터리 나갔나? 연희 씨, 서영이 안에 없어요? 서영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? 이재영 나와. 주차장에 차 봤어? 안에 있는 거 알아. 나와봐. 실례하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서영아, 이서영. 지금 네가 어떤 기분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. 다 지난 일이야.